저 장미꽃 위에 이슬.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. 이 곡은 우리가 이제 그제 밑에서 치고, 이거를 접목시키기 참 좋은 곡이에요.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. 이거는 한마디에 한 번씩 다 가볼까 봐요. 아직 맺혀 있는. 왜냐면 꿍짝하게 박자가 잘 쪼개져 있어요. 자, 이렇게 나갈 거고요. 오른손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? 끝에 보시면은 알 사람, 알 사람 리듬 업도 이렇게 돼요. 그죠? 그게 당김음이라고 했잖아요. 알 사람, 알 사람 바로 가셔야 돼요. 업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좀 액센트를 넣으시면 돼요. 사람 업도 원래는 첫 박에 강이 들어가지만 뺏어간 거예요. 당김은. 그래서 뒤로 디라라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잘 보세요. 왼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이렇게. 근음을 치라고 그랬죠? G는 G, C 코드는 C, D7은 D, A7은 A. 다 이렇게 칠 거예요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둘, 둘. 7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속 움직이니까 아르페지오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리듬 들리시죠?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13마디부터 그냥 코드만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내려가지 않게 계속 코드가 바뀔 때는 이렇게 쳐주셔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, 둘째, 셋째 줄까지 계속 그죠? 제가 꿍짝으로 간거 보셨죠? 그래서 왼손만 연습해 보세요. 노래를 하시면서 저 장미꽃 여기도 강은 이게 강이고 코드를 칠 때는 약하게 치셔야 돼요. 근데 강은 한음이고 거기에다가 새끼손가락으로 치고 올라와서는 새음을 치잖아요. 그러니까 1대3이니까 어디가 더 크겠어요? 이게 더 크게 들리겠죠. 그런데 거꾸로예요. 얘가 더 강이고 얘는 약하게 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죠. 귀로 잘 들어보세요. 그죠? 크게 치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좀 약하게 치셔야 돼요. 그걸 거꾸로 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색 패턴은 이건 약하게 치고 올라와서 꽝 치면 이제 언밸런스가 돼갖고 노래가 이상하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오른손 올라가셔도 이쁠 것 같은데요. 제가 한번더 쳐볼까요?
롤 하셔도 돼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.